아기는 지금 그 아기로 낳고 싶은 바람과 성장하고 싶은 바람 사이에 내적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. 자신의 욕구 가운데 하나를 돌볼 줄 알게 되면서 이러다가 안정적이고 편리한 아기의 역할을 그만두게 되면 쑥쑥 성장하는 게 과연 좋기만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기는 어느 쪽을 택할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. 그래서 아기에게 너무 빨리 성장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. 스스로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게 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 먹여주길 바란다면 먹여주십시오. 대신에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지 기회를 틈나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. 아기에게 강요하지는 않되 언제든지 젖병과 컵, 숟가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둘째로는 식탁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. 이 시기에 숟가락을 잘 다룰 줄 아는 아기는 거의 없습니다. 식탁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어서 아기가 숟가락으로 혼자 밥을 떠먹으려는 의욕을 무의식 중에 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셋째로는 관심과 배려가 중요합니다. 아기를 제 손으로 먹으려 할 때는 곁에서 칭찬과 아이를 안심시키는 관심과 배려를 충분히 제공해서 아기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엄마나 아빠가 더 이상 먹여주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는 점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합니다.